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홈 컨설팅을 하고 있는 1번 갑돌입니다. 네, 오늘은 재생 목록 만들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보면 자기 홈피에 보면 이렇게 재생 목록이 있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재생 목록 기존 게 만들어져 있는데 요 재생 목록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자기 홈피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생 목록이 아예 없다면 홈피 구성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재생 목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내 채널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들어갑니다. 오는데 유튜브 스튜디오를 들어가게 되면 요 화면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생 목록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새 재생 목록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새 재생 목록. 요거를 누르게 되면 재생 목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기존에 행사 영상 커버곡, 타이틀곡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용 1 이렇게 해서 만들기 이건 너무 커서 그러네. 요 만들기 딱 누르면 돼요. 요거를 제가 200으로만 줄여야 되겠네. 너무 크네. 이렇게 할게요. 그래도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 테스트형 1이 보이죠? 테스트형 1 이렇게 보입니다. 테스트형 1 이렇게 보이죠? 그럼 재생 목록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테스트형 2 제가 3까지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새 재생 목록 여기다 넣고 테스트용 3 만들어 볼게요. 3 그렇게 되면 여기에 테스트용 1, 2, 3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재생 목록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 재생 목록 만든 걸 이게 전체로 없어지는 거는 여기 있는 영상에서만 옮겨 없어지는 거고 실제로 원 동영상은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3번을 없앤다. 여기에 뭐 100개 정도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그럼 요 수정을 눌러서 여긴 점 3개가 있어요. 점 3개를 눌러서 여기에 재생 목록 삭제를 누르면 여기에 해당되는 영상만 없어져요. 제가 추가를 한번 해보고 여기 요거 하나 넣을게요. 이렇게 영상이 있어요. 그럼 영상이 한 100개 정도 있다고 치자고. 근데 요것만 없어지는 거지 기본적인 원판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를 이렇게. 그러면 재생 목록에 가보면 가볼게요. 3번만 없어졌죠? 근데 한번 가볼게요. 제가 다시 추가를 누르면 내 동영상 뭐 아직도 살아있죠? 원판은 살아있어요. 원판은 살아있고 기본적으로 요 목록하는 이 목록하고 해당되는 동영상만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 제가 아까 3번을 다시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용 3 추가로 만들어 보고요. 그러면 여기에 1, 2, 3가 생겼어요. 그럼 여기에 재생 목록을 영상을 넣어야 되겠죠. 그거는 요 수정을 누르고 요점 3개를 눌러서 동영상 추가. 그 다음에 내 유튜브 동영상 내가 찍은 동영상이에요. 그걸 누르게 되면 추천은 여기 영상이 있죠. 한번 누르면 선택되고 영상 추가가 되죠. 근데 한번 누르면 없어져요. 그래서 한번 누르고 동영상 추가. 그럼 이렇게 들어갔죠? 그
가봅시다.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죠? 요두 개도 마저 투입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입하고요. 요것도 투입하고. 쉽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투입하고 나서 새로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졌죠. 요게 이제 재생 목록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 만든 영상을 어떻게 저기 섹션 추가를 해서 이 앞에 표현을 하느냐는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재생 목록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이거 보면 테스트형 1, 2, 3이 만들어졌죠? 행사 영상 있고. 근데 홈피를 보면 여기에 타이틀곡, 커버곡, 행사 영상은 있는데 없어요. 테스트 1, 2, 3이. 근데 그거를 섹션 추가로 하면 되죠. 채널 맞춤선을 눌러서요. 섹션 추가 눌러서 요거 눌러서 단일 대응하면서 요 테스트형 1, 그 다음에 테스트형 2, 또 테스트형 3, 이렇게 해서 게시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이제 병영상 게시되어 있습니다. 채널로 이동하세요. 요 끝내고 나서 보자고요. 그래서 새로운 채널로 가서 그 스튜디오를 들어가게 되면, 아, 이제 홈피로 들어가야 되겠죠? 다시 들어가 볼게요. 아, 그러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홈피에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봐요. 여기에 테스트형 1, 2, 3가 요 들어가 있죠. 이렇게 내 홈피에 재생 목록 만든 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요거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재생 목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재생 목록을 안 만들면 할 수가 없어요. 재생 목록 만들기는 요 스튜디오 눌러서 요 재생 목록을 누른 다음에 요새 재생 목록을 누르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만드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요걸 많이 참조하셔서 아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나에 대한 홈피를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재생 목록을 만드는 거니까 이 재생 목록 만드는 걸 많이 활용하셔서 자기 홈피 구성하는데 완벽한 홈피를 구성해서 저기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재생 목록 만들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의해 드렸고요. 저는 홈 컨설팅을 하고 있는 1번 갑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